클럽 레코드 음동벨레, 누누의 외면에 지쳤다. 토트넘의 이적 요구.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 감독 체제에서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는 당규 은돔벨레가 결국 토트넘 호스퍼에 이적을 요청했다. 영국 매체 디 애슬레틱은 20일 은돔벨레가 이번 달에 떠나겠다는 뜻을 토트넘에게 알렸다. 은돔벨레는 올 시즌 단 한 경기에도 뛰지 못했다라고 전했다. 은돔벨레는 지난 2019년 5,400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다. 토트넘이 구단 역대 최고액을 지불했을 정도로 기대는 컸다.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아쉬움만 가득했다. 두 시즌 동안 54경기 5골 4도움에 그쳤다. 한때 금돔벨레로 불리며 부활의 조짐을 보이는 듯 했지만 반전은 없었다. 조제 모리뉴 감독이 경질되고 누누가 부임하자 음돔벨레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. 2021-22 시즌을 앞두고 진행된 프리시즌에선 단 한 경기에도 출전하지 못했고 다가오는 울버햄튼전 역시 결장이 유력하다. 유스 선수들을 대거 출전시킨 프리시즌에도 나서지 못한 건 누누의 계획에서 완전히 배제됐다고 볼 수 있다. 디 애슬레틱의 보도에 따르면 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컨디션은 제대로 유지하고 있다. 다만 누누는 음돔벨레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. 결국 음돔벨레는 토트넘의 이번 달 팀을 떠나겠다고 통보했다. 은돔벨레는 스페인이나 독일의 B클럽으로 가길 원하며 주급 20만 파운드를 감당할 수 있는 클럽을 찾아 나설 계획이다. 사진 겟티 이미지 코리아 스포탈 코리아 곽힘찬 기자 취재문의 이메일 주소